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있는 이 신명기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앞으로 들어갈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장 초반부에서부터 내가 선포하는 모든 명령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광야에서 죽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1세대들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또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이 벌을 받아서 그래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단순히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된 세월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표현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또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빚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 템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강하게 하시려고 테스팅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들어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비슷한 그런 도전을, 그런 비슷한 테스트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하는 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처하는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는지, 이러한 테스트가 항상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맞추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할 것인가의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목마르게도 하시고 주리게도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셨다고, 낮추셨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그들을 낮추심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들을 낮추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힘으로만은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씩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문을 닫아두시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다 되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모든 일들이 천천히 아슬아슬하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겸손하게 또 겸손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항상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때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리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신 초자연적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먹이신 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떡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모세는 3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 후반부에 가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은 만나는 떡은 육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 목숨은 유지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조건과 또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양식 중에서 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배가 고프셨을 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것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배고프게 있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기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을 떡으로 만듦으로써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떡으로만 또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땅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광야는 시내와 분천과 샘으로 물이 풍부한 가나안 땅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주림은 목마름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가나안 땅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곡식과 과일과 꿀의 소산지로서 광야와 비교해서 풍부하고 기름진 땅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광야와 대조되는 가나안 땅을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광야와 비교해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과거의 훈련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해준 모세는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형통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넉넉해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먹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모세는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처할 새로운 환경과 풍부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을 또 좋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인정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은 때로는 어렵고 아프지만 그런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게 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준비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유익함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부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될 때, 편안해질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큰 두 가지 위험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힘들 때 가졌던, 광야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과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위험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인식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며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가운데 성숙해지고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흔들리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거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확실하고 변치 않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